오늘 다섯 번째로 소개시켜 드릴 분은 해외에서 선교사로 활동하고 계신 60대 여성입니다. 이분은 평생의 꿈이 선교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사로 정년을 맞은 후에 선교사를 준비해서 해외로 나가서 활동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선교사로 활동하는 동안 모든 조건이 국내와 달리 열악한 현지다 보니까 영양 상태도 좋지 않았고, 강한 자외선에 얼굴은 새까맣게 타고, 주름도 많이 생기고, 잡티와 금버섯이 얼굴 전체를 뒤덮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제가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은, 이분처럼 선교사나 목사님, 수녀님, 스님과 같은 그런 종교인들이 저를 많이 찾아오십니다. 사실 종교인들이 일반인들처럼 피부 관리도 할수 없는 상황이고, 일반인들보다 오히려 상황은 좀더 열악한 환경에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좋은 피부의 상태를 유지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일반 신도들의 관점에서는 종교인들의 얼굴이 까맣게 되어 있고 주름이 많이 있고 그러면 아무래도 신비감이 좀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우리가 맑은 정신이 맑은 피부로 나타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또 종교인은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과 달리 좀 뭔가 특별한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용인에 계신 비구니 스님 한 분은 4월 초파일이 지나면은 1년치 제품을 구매를 하십니다. 리셋 원료를 만들어 주시는 수녀님도 처음에는 까만 얼굴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는데 저희와 인연을 맺은 뒤에 3년 정도가 지나면서 얼굴이 하얗게 변해버리셨습니다. 이분들은 주위에서 어떻게 그렇게 좋은 피부를 가지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기도의 결과, 수행의 결과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아무래도 하얗고 깨끗한 얼굴을 가진 분들에게 우리가 신뢰가 더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무튼 선교사님이 제게 상담을 해온 것은 2019년 2월 25일경이었습니다. 처음 보내온 사진을 보니까 메이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까만 얼굴은 감춰지지 않았습니다. 눈가는 물론이고 코와 입 주변으로 주름도 깊게 패어 있었습니다. 이분에게 제안한 제품은 올인원겔과 리페어 크림이었습니다. 잔여한 제품 중에서 금버섯과 주름 개선에 효과적인 제품이었기 때문입니다. 제품을 4개월 정도 사용하신 이후에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분은 본인이 기대한 만큼 좋아지지 않았다고 불만을 토로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보내달라고 했더니 본인의 말씀과는 달리 의외로 상당히 좋아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사진과 제가 비교해서 보여드리면서 색소 부분은 현저히 좋아졌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건 그렇긴 한데 주름이 없으시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아진 것은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기대한 만큼 개선되지 않은 부분에서는 불만을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 자미원이 워낙 효과가 좋다 보니까 한두 달 사용하면은 금버섯은 물론이고 주름까지 없어질 것이라고 기대를 하셨다가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은 좋아지지 않았다고 받아들이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분에게는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선생님, 4개월 만에 얼굴은 현저히 밝아지셨습니다. 주름은 시간이 가야 해결됩니다. 주름이라는 것은 피부 세포가 새롭게 태어나서 온전하게 자리를 잡아야 해결되는 것인데 아무래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평소에도 건강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회복이 빠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위장과 장의 기능을 함께 살피면서 관리하면 좀더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취지의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리셋오한과 써리를 동시에 드실 것을 제안했습니다. 외국에 나가서 활동하다 보니까 위장과 장의 기능도 떨어져 있어서 피부 회복이 더 늦어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런 제안을 하고 이분이 이제 구매를 하셨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이 일이 있은 후에 한동안 연락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다가 다음 해인 2020년 1월경에 이분이 국내에 들어오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고 보내오신 사진을 보니까 얼굴이 정말로 환하게 밝아져 있었습니다. 까만 색소가 뒤덮었던 얼굴은 하얗게 변해 있었고 주름도 확연히 옅어져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짧은 국내 일정 때문에 저한테 오지 않으셨는데 다시 해외로 돌아가시면서 공항에서 사진을 보내오셨습니다. 자미온을 사용하신 결과에 만족하신다면서 마음 편하게 출국한다고 전해오셨습니다.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위해서 고난을 마다하지 않으시는 그 선교사님께 행운이 가득하길 빕니다.